좀 들었어요. 네, 네, 서로를 이해하고 들었어요.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는 건데요. 네.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지 보시죠.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홀로 지내며 쓸쓸함에 익숙해진 할아버지들.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할아버지들에겐 그저 욕심에 불과했습니다. 그 아버지하고 같이 안 있었으니까 고생은 물론 많이 했을 거야. 응? 그런데 참 너도 보고 싶구나. 또 이제 볼 날이 있겠나. 나는 못 보지라도 그저 열심히 살아. 아유, 저런.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네요. 삶에 대한 애착은 내려놓은 지 오래. 텅 빈 마음엔 후회와 미련만이 남아있었습니다. 나 죽으면 누가 그쪽에 하는지 몰라요. 여기서 죽어서 싸고 문드러져도 몰라요. 지금 내가 왜 세상을 이렇게 사나. 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가. 누구도 찾지 않는 집에서 허망한 시간을 보내던 할아버지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. 하나, 둘, 셋. 바로 함께 웃고 웃어줄 친구였는데요. 우애를 위하여. 늦깎이 우정으로 고독한 삶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할아버지들. 한 번도 안 해본 거, 마음에만 있는 거, 이런 얘기들을 오늘 나누려고 해요. 안전벨트 전부 닿네. 지난주 함께한 연극 심리치료. 저기 이제 속초. 속초. 가만히 있어봐. 해 좀 먹고 가야지. 시원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따님이 되시는 거예요. 딸들 다 버리고 외국 가가지고 10년 가 있다가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이 안 들잖아. 아빠를 용서할 수가 없죠. 그냥. 자녀와 부모의 입장을 각각 경험해보는 역할극. 엄마 힘들고 고생만 시키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? 이제 와서 잘해보자고? 응. 아빠 잘못 온 것을 네가 이해해주면 누가 이해해주겠니? 아빠 아홉 가지는 잘못했는데 한 가지는 어머니랑 꼭 하나 바래주는 것 있잖아? 자신과 다르지 않은 아픔을 마음으로 함께 느끼고 또 함께 위로를 나누는 시간. 허소를 하지 않아. 그랬어 저랬어. 얼마나 다 까먹고 좋은가. 그런데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던 배명웅 할아버지께서 무슨 일인지 갑자기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가버리셨는데요. 연극이 끝나도록 초조하게 밖을 서성이고 계시던 할아버지. 내 가슴 속에 있던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건 내 수치야. 아, 그 얘기하고 싶지 않네. 그 사연이 있나 봐요.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. 그 아픔을 치유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? 울타리가 돼가지고 울타리가 가슴에 숨겨둔 아픔을 꺼낸다는 건 누구에게도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. 내 이 7년의 아픔도 이 긴 세월의 아픔에 뭐 전년 비교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아픔을 대우고 싶지 않다 이런 감정 나도 있어요 솔직히. 네, 그런 생각. 그래서 그래서 나 수용을 않고 나간 것 같아. 그러나 아픔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픔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거. 그러시면서 지금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코요식하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너무나 내가 부끄러워. 부끄러우셔요. 그러니까 부끄러우셨다는 게 무슨 얘기셔? 사는 것이 부끄럽다는 할아버지. 할아버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? 누구한테 부끄러우신 거예요? 그 사람이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네. 홀로 지내온 30년의 세월 동안 가슴으로만 품고 있던 이야기. 그 이야기를 며칠 후 찾아간 할아버지의 집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.